부산에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지하차도마다 침수 시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 조례 지하차도 앞에도 같은 시설이 설치됐는데 육교에 가려져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조례 지하차도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지나자 갑자기 전광판이 튀어나옵니다. 최근 순천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사이렌과 전광판, 현수막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불과 50m 앞에 비슷한 높이의 육교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단 시설과 1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육교에 가려져서 차단 시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교를 지나 우회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야 지하차도가 차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50m 이상은 좀 돼야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알아차리고 옆에서 갑자기 오는 차를 못 보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요. 앞에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육교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비슷한 목적을 갖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과 달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지하차도의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단 시설을 설치한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린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차단 시설 구조물이 규격이 정해져 나오는 기성품이다 보니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